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가 저물어 갑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집방송 예,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예, 그래요. 내일부터는 추석입니다. 그죠? 추석 연휴가 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추석이라는 게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8월 대보름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8월 15일은요. 음력으로 이 곡식이 완전히 추수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덜 익은 상태의 벼를 가져다가 쌀을 꺼내서 그거를 예, 곱게 빠서 송편을 빚어요. 완전히 익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햇과일을 가져다가, 처음 그 곡식과 과일을 가져다가, 우리 조상님께 제를 지내는 우리나라 하나의 풍습이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요.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대하는 게 참 대단한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되게 좋아요. 그 예의가 상당히 좋은 그런 동방 예의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쯤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음력 8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뭐 추수도 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과일도 막 그죠? 주렁주렁 달리고 막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 어떠신지요? 늘 한가위만 같아야 되는데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계좌가 막 불어나서요. 계좌가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막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좌를 좀 들여다보면요. 썰렁하죠.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방송은 이제 계속 이어서요. 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제 그 재방송으로 저를 저 뵈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대 명절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설날 그러니까 구정은요. 뭐 신정도 있고 뭐 새해 바뀌면서 뭐 그렇죠. 뭐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구정 때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민족 대이동은 언제 하느냐? 추석이에요. 그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정보다는요. 추석은 3일이 아니라 한 4, 5일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제일 많이 예, 이동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때 가족이 예, 형제 자매가 다 주식을 하실 일은 없고 그죠.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계좌가 갑자기 늘었어요. 1,400만 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늘었어요. 주식 인구수가. 주식 수도 늘었고요. 예, 주식은요. 주식은 정말 내가 완벽하게 안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채널 돌리다가 뭐요? 간디야? 그러고 사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 동안 무작위로 종목을 가져옵니다. 그냥 재무제표고 뭐고 지금 핫한 종목 여러분들 그냥 인기 있는 종목 최근에 움직인 종목 근데 성수형이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럼 한번 파헤쳐보자. 뭐를 차트를 정말 사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주식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거거든요. 알겠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판다고요?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샀어. 내가 여기서 샀어. 자, 이렇게 가릴게요. 이러면 안 보이죠. 그죠? 내가 샀어. 주가 올라갔어. 야, 여기서 팔면 더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두 번째는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훅 빠지는 거예요. 와, 기분 좋다. 그죠? 아니죠. 내가 사서 더 가면 어떡하지 하고 매도를 안 했더니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준 원칙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왜 내가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도 개인 투자자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인데 그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저는 이게 보여. 눈을 크게 뜨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은 누구요? 외인? 기관? 아니요. 그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유령이에요. 유령. 유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인데 예,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었어요. 이 X표는요. 14%가 넘은 거예요. 뭐가? 종가가. 저는 이 상한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예,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되어 있는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예. 매수 매도 신호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상한가 표시는 제가 X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매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상한가 표시라고요. 상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상한가. 이게 얘요. 포인트는 얘요. 공중부양은 얘요. 그러면 DJS는 뭐요? 같은 거예요. 예. 매수 신호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얘 매수했겠죠. 저기서도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와야지. 매수. 근데 또, 매수. 이거는요, 그대로 30% 날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붕 떴어요. 그죠? 얘는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쯤에서 매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살 때, 이때 금액이 900원대, 1000원대예요. 900원대, 1000원대라니까. 그러면 이때 2000원대 빨았으면 예, 더블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끝났느냐, 더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을 딱 펼쳐보니까 우와, 멋있죠, 그죠? 멋있나요? 그냥 이것만 가져다 봅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BPS. 이걸 다른 말로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뭐냐면요. 내가 커피숍을 차렸어요. 3억 주고. 그래서 이제 개업이라고 그래서 자, 일주일간 커피 1000원에 팝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또 올 줄 알았죠. 근데 옆에 또 커피숍이 또 차려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요. 일주일간 무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1000원씩 받아 먹은 애들이 우르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무료 일주일 끝나면 오픈 기념이니까 기다렸더니요. 그 앞에 또 커피 전문점이 또 차리더니 거기는요. 1 플러스 1,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내가 1년이 되고 2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왜? 계속 개업 하는 거예요. 한 건물에 여러분 잘 보세요. 커피 전문점이 한 건물에 두세 개 있어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시끄러웠었어요. 그죠?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편의점. 편의점이 전국에 4만 개예요. 4만 개. 그래서 하나의 편의점이 생기면 한 500m 내 반경에는 편의점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법안으로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회사가 다르니까 그래 우리는 그 룰을 지킬게. 그런데 그 똑같잖아요. 편의점이 각각 다른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나가서 눈에 띄는 게 편의점이니까 그것도 24시간인데. 그런데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힘들죠. 4만 개. 자, 다시 돌아갈게요. 몇 개? 10만 개라니까요. 커피 전문점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커피의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청산 가치 3억 주고 차렸는데 안 돼.
1년, 2년 동안 계속 개업발.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나 그만할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세 주고 밀린 거 주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억 투자한 게 2억이 된 거죠. 1억 날리고 그럼 2억이 청산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한 주식수의 한 주당 가격인 거예요. 청산했을 때 그걸 뭐라고? BPS 청산가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라고 써 있어? 1,300원짜리래. 근데 그때 얼마까지 갔어? 8,000원까지 갔었네. 자, 1,300원이래. 저때 왜 갔을까? 이거는 노코멘트. 뭔 말인지 알지? 지난 3주부터 이야기했던 그 종목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PBR. PBR은 뭐다? 청산가치 대비 뭐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 이 자료는 몇 년? 2022년 자료. 또는 23년 상반기가 지나면 어떻게? 그렇죠. 분기, 2분기 자료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주식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은 아주, 아주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주식하신다고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보세요. 얘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곱하기 얘를 하면 돼요. 예. 1,3,7,4 곱하기 0.90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다? 이거는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다? 0.9배. 즉,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1,377원에 90%를 계산하자라고 계산했더니 1,239원이요. 계산했더니 뭐라고? 1,239원. 그리고 두 번 더 하면 2,470원이요. 주식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주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이번에는요. 정상적인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지난 9월 19일입니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잘 보세요. 주식 초보는 지금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요? 주식 초보는 지금. 언제? 지금! V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화장품 시장 정조준의 순매수 1위!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쓰세요, 여기서? 지금. 주식 초고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수하라는 거예요? 매도하라는 거예요? 몰라. 그냥 주식 초보는 지금 VT, 일본 화장품 시장 정조준의 순매수 1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매수하면 어때요? 이 얘기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미래에셋증권, M클럽 집계, 센서뷰, SK, 아이테크놀로지 등 순매수 상위권, 뭐 윈텍은 전날이어 순매도 1위 그런 거 하지 말고 매수 상위 종목 그래갖고 VT 1등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이델리라고 하는, 이델리 TV 이델리라고 하는 이 방송 국과 저하고 인연은 지금 한 16년 됐고요. 사실은 이델리라고 하는 이 회사와 저는 한 23년 됐어요.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델리라고 하는 회사가 프로그램 회사였어요.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행이나 또는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자그마한 회사로 출발했던 겁니다. 이델리의 역사가.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 회사가 뭘 만들었느냐?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었죠. 인터넷 신문사. 그러고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델리 TV까지 온 겁니다. 이델리의 역사를 보면요. 애시 당초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고 프로그램 회사였다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난잡한 그런 방송이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뼈대 자체는요, 철저한 회사였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초창기 이대일 TV 개국 멤버입니다. 지금 16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론 뭐 인터넷 신문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예,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얘기해야겠죠. 그럼 VT라는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VT가? 이게 일본인데요. 많이 갔죠? 어? 많이 갔는데요? 많이 갔죠? 그런데 수장님, 예,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쉽게, 자, 그동안 이제 지난주, 예, 방송을 보면요. 되게 복잡한 여기에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차트들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깨끗하게 보자. 깨끗하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사시면서 본넷을 열어보고 뚜껑을 열고 차를 다 분해해서 2만 개의 부품을 쫙 그 강당에다 깔아놓고 이 부품의 역할은 뭐요? 이 부품의 역할은 뭐요? 이 부품은 내가 차는 타에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타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죠? 차가 있으면 우리는 그 자동차 영업 사원님이, 예? 영업 사원께서 이거 뭐 시동 이렇게 거는 거고, 깜빡 이렇게 넣는 거고, 기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퍼는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기능만 알려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 걸고, 브레이크 밟고, 악셀 뭐 이거밖에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저는 복잡하게 왔다고요. 대전서 오잖아요. 대전서 왔는데 그 대전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계룡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계룡산. 그래, 계룡산. 기가 제일 센데. 자, 삼군 거기 있죠. 그죠? 자, 동학사, 계룡산, 동학사에서요. 이렇게 야간 산행을 하잖아요. 야간 산행을 해서 저쪽 갑사로 내려가면요. 되게 저는 등산을 안 해봐서요. 한 6, 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밤에 야간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낮에 등산하면은 뭐 자연도 이렇게 좀 경치도 보면서 할 텐데요. 야간 산행이 진짜, 어떤 멋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다 이제 머리다 이렇게 등을 달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낮보다 밤에 다니면 더 힘들겠죠, 그죠? 시간은 더 걸리는 거죠. 낮에 4시간 걸리면 밤에는 한 6시간, 7시간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나름의 어떤 뭐 재미나 스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동학사라는 데서요, 저쪽 갑사까지 차로 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15분. 그러니까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에도요, 음식적 토속 음식점들이 많아요. 예? 산채 비빔밥도 있고. 갑사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뭐 굳이 뭐 7, 8시간을 야간 산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다녀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차로 15분만 가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봐요. 야, 경치 좋네. 그러죠. 물론 정상에서 보는 경치도 좋습니다만, 전 나이가 먹어서 무릎이 안 좋아서.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상한가, 전지창조 강세 패턴 포인트 공정부양. 예, DJS. 이렇게 해놨죠. 그죠? DJS가 궁금해요? 이건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DJS는 뭐 약자예요? SMS는 성명석 이니셜이라며. 그건 알았어요. 그러면 CB는 시발점이 되자. 그래서 CB 그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DJS. 그래요. 그냥 제가 전화했어요. 예, 그래요. 궁금하세요? 그럼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아래 자막 하나 나갑니다. 그래요. 추석이 지난 그 주에, 예, 지난주부터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예, 7일 밑에 하단에 샵 3772. 그렇죠? 유료 100원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명석 입력 후 문자 전송하시면요. 직원분이 전화를 갈 겁니다. 그렇죠? 선착순 10명. 15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VT가. 그리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계산 참 이쁘게 해서 갑니다. VT가. 정말. 이러면 여기는 안 걸려요. 뭐가 안 걸려요? 단속이 안 걸려요. 어떤 단속? 투자주의, 투자위협, 투자경고, 그리고 과열 종목 이런 거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스텔스 종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텔스. 예전에 그 우리나라 현대에서 나온 차 이름이 소리 없이 움직인다. 스텔스. 차, 예. 광고 카피가 끝내주잖아요. 소리 없이 움직여요?
술이 엄청 시끄럽던데? 어쨌든, 자, 여기 보시자고요. 술이 없이 움직이는 거는 저 팬텀밖에 더 있어요. 예? 롤스로이스라고. 자, 보세요. 여기서요.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19,420원. 어디서 팔을 해요? 아직 팔을 한 신호 안 나왔는데요? 팔을 한 신호는 안 나왔어요. 그래. 그런데 잘 봐요. 근데 최근에, 예? 여기서 사래. 아까 보셨잖아요. 기사.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더 웃긴 거는 이 지점에서 각 방송사마다 VT, VT, VT 이래요. 뉴스에 팔으라며요. 그럼 언제 사야 돼? 여기 소문에 사야 되잖아. 근데 소문은 어떻게 알아요? 소문은 뭐예요? 소문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DJS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잘 봐요. 그러면 VT가 지금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2주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자, VT 일단 봅시다. 자, 주봉입니다. 얘는 일봉이고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도 신호가 나왔어요. 이 부분, 이 부분.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봐봐. 돈 들어왔다고, 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가 그리는 건요, 이거 도로예요, 도로. 도로잖아요. 도로. 그리고 여기는 인도겠죠. 사람 다니는. 여기도 인도예요. 사람 다니는. 그렇죠. 인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막 버글버글 사람들이 막 지절질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반대편 인도에서 쳐다봤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막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나도 따라가요. 그리고 얘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어요. 그리고 얘들이 갑자기 날면 나도 날고, 얘들이 그만 멈추고 집에 가면 나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움직이고, 그냥 계속 뛰면 나도 뛰고, 날아가면 붕 갭상에서 날르고, 그 다음에 얘들이 그만 그러고 집에 가면 나도 그래 하고 집에 가면 돼, 집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저 크림 잘 그려요, 그죠? 이거 뭐요? 속풀이. 여기에, 예, 끈 매달아서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무에 여기 앉아서 이 끈을 탁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날라와, 여기. 참새들이 날라와. 짹짹짹짹 그리면 여기서 확 잡아당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매가 이런 매매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예, 그래요. 그러면 얘를 VT를 사야 되느냐? 이거 봐요. 사면 안 돼요. 한 방에 말씀드릴게요. 이날을 잘 보세요. 이날을 보세요, 이날. 이날이 3월 23일 날 시가가 5,650원이에요.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갈게요. 잘 보세요. VT가 밑에 거리랑 들어왔잖요. 예? 이 날짜가 3월 27일 월요일인데 시가가 5,650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3월 27일은 뭐 나올 때요? 22년도 자료가 나올 때거든. 그잖아? 22년도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는 90일이 지난 다음에 나오니까 나왔겠지. 이때쯤이면. 그죠? 오케이. 그래, 좋아. 그게 참 정직하게 갔어. 90일이니까. 그러고 나왔더라고. 좋은 거지, 뭐. 기억하세요. 5,600원. 5,600원 기억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소름 확 끼치게 해드릴게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장구 잠깐 봅시다. 대주 지분이 40%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일단 많아요. 여기서 가기 전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까지 볼 거 없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요. 자, VT가 BPS 3,158원. 여기 지금 22년도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이걸 확대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이거를 방송을 보신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우리 지금 PD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BR이 지금 뭐라고 쓰여있냐면 1.66배라고 써있거든. 1.66배. 그러면
3,158 곱하기 1.66 해도 되고요. 예, 퍼센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3,158, 166%는 5,242원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5,200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5,200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5,000원대. 나는 여기서 샀는데. 어, 샀겠지. 다시. 22년도는 이렇게 써 있어. 뭐래? 계산해 봤더니 쉽지. 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BPS라고 그랬잖아. 이게 PBR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두 개만 뜯어다 보는데 뭐 어려워요. 예, 예, 그죠?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저 너튜브, 노란톡, 뭐 등등 여하, SNS, 뭐 하여튼 뭐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미국 회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니는, 물론 정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99.9999%는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된 거, 금감원에 신고된 자료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3,158, 166%를 5,242원 계산해서 이걸 두 배로 계산하면 1,484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매수가 됐겠죠, 그죠? 여기는 추가 매수됐을 거고, 이 자리가 매수인데 만 원 자리는 여기가 만 원쯤 되잖아요. 매도죠, 그죠? 그런데 쭉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샀어요, 그죠? 예, 천만 원을 사서 2천만 원이 됐잖아요. 2.5면 2천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천만 원을 빼요. 내 원금이니까, 원금이니까 빼고 수익난 부분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수익난 부분만 매수해서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매도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잖아요. 내가 원금 빼고 수익금만 누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세요. 그래, 편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리 배고 숙달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럼 자, 봅시다. 지금 보시는 장부는 에스티메이트입니다. 나왔습니다. 이 VT라는 회사가, 이 주복인데 VT라는 회사가 BPS, 이거는요, 23년, 얘는 24년, 얘는 25년 자료가 추정치가 나온 거예요. 추정치가 나온 거예요. BPS PBR에 23년, 24년, 25년이 주가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쯤에서 얘를 써놨어. 그럼 매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 원대 매도하고 이만큼 올라가는 거. 2천만 원 수익 났는데요. 1천만 원 원금 빼고요. 1천만 원 들어갔어요. 만 원에서 2만 원대 다시 또 2천만 원 됐어요. 그럼 빼고 원금 빼고 2천만 원 번 거지, 그죠? 3천 총? 자,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매도해? 어디서 매도해? 여기 써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깨끗하다가 여기서 어느 날 2023년, 2024년, 2025년에 대한 추정치, 에스티메이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그럴 걸 이라는 거죠.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계산해 봤어요. 3,679, 484% 그랬더니 17,800원. 17,800원. 이때 팔으라는 거구나. 이게 17,500원이니까. 아, 이때 팔으라는 얘기구먼. 예. 그러면 이게 23년도니까 22년도의 에스티메이트는 뭐랴? 그랬더니 17,774원. 별 차이 안 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 예. 그리고
25년도는 뭐래요? 17,774원. 17,000원, 17,000원, 17,000원. 17,700원, 17,700원, 17,700원. 그죠? 근데 그때 팔려고 하는데 지금 12,000원대예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아유.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는다. 다시는 이때 누가 들어온다? 아까 기사 봤듯이 초고수는 지금, 개인 초고수는 지금 VT, 일본 화장품 시장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이거 봐요. 이거 보시라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 방송을 추석 연휴 동안 반복해서 들으시는 우리 이 사랑하는 정말 애절하고 저는 안타까운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7일입니다. 우리 피디님이 계속 밑에 자막을 보내주잖아요. 7일날 오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요, 한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VT를 지금 살 때입니까? 에스티메이트 나왔으면요, 이걸 다른 말로 끝났으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끝났으라는 거죠. 그거 뉴스에 나오죠. 몰라요, 그분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끝난 거예요.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KTCS라는 종목인데요. 예, 어때요? 일봉인데요? 깔끔하죠? 자, 상한가 간 겁니다. 상한가로부터 여기가 7%입니다. 깨끗하죠? 어때요? 얘를요,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장부 보세요. 30% 정상이어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요, 이런 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부채 비율, 유부율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BPS가 4,575원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4,575원인데 4,610원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0.82배 해놨어요. 자,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를 우리는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면 지금 9월이니까 상반기가 지나면 예? 그럼 1, 2, 3, 4, 5, 6, 월달 2분기의 자료는 45일이 지난 며칠, 그렇죠? 며칠, 6월은요. 8월 15일 날 나오는 거, 이미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자료는 뭐냐? 이게 2분기 자료, 2분기, 2분기. 이게 2분기, 2분기. 2분기는 나온 거요. 이거는 뭐요? 22년도. 그거는 1월부터 6월 안에는 이걸 보고 판단을 하고 매매하는데 기준을 잡아도 되지만 얘는 아니다, 그 말이요. 9월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반기, 마지막 2분기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BPS가 뭐라고 써있냐면 4,610원에 82%예요 라고 써있어. 뭐 그렇게 써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두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3주 동안 했는데 뭐 계산기 두드리세요. 자, 이건요. 분봉이거든요. 분봉. 여기다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0%, 이게 7%, 이게 10%. 그래요. VI 발동, 막 이래요. VI 발동, 와, 막 이래요. 그죠? VI 발동. 뭔지 알고 VI, VI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0에서 얘가 7이고, 이 점점점이 3.5%래. 그런데, 노란색 선은 뭐고 녹색 선은 뭐야? 그러니까 0%로부터 이 노란색 선은 3.5, 0%로부터 이 녹색 선은 7%, 그 얘기에 7.4가인데 7% 그런 얘기야. 그럼 언제 3.5%가 통과될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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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라고 117만 주 가지고 매수 매수 언제 하라고 기다려. 3.5 가면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일본군과 깔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얘가 딱 보여요. 그럼 뭐예요? 왜 이래? 왜 이래? 11시 뭐 반 몇 시에? 11시 40분에 갑자기. 갑자기 11시 40분에 전국에 11시 40분에 갑자기 공영방송, 종편방송에서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은 KTCS를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안 가죠. 그래 컴퓨터 키고 들어가도 늦겠죠, 그죠? 맞죠? 왜 그럴까요? 이거 누가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웃기지 마세요. 그들이에요. 그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만 알면 주식은 편하겠죠. 그러고서 바로 VI 발동 갖다 붙이죠. 10% 대한민국 상한가 제한폭은 30%가 아니라 10%야. 전 세계 10% 상한가 제한폭은 한국과 중국이더라.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다른 게 있어. 10% 딱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개인들이 막 분대. 오케이 그럼 때려. 그럼 이제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개인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죠. 야, 좀 더 올려봐. 20%. 그럼 그때도 관심을 갖잖아. 그럼 그때 때려. 야, 그래도 관심을 안 가죠.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가겠죠. 시가는 누가 맞는데요? 개인이. 종가는요? 세력이. 그런데 어디서 저는 알 수 없는 어디서 생겨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요. 시가와 종가는요. 그들이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저가와 고가더라. 자, 여기서부터 더 갈지 안 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갔다가 항상 이렇게 무너지죠. 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언제가 아 몰라 그러고 손절하고 나면 손절하고 나면 갑자기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핵! 들어오면서 이건 14%예요. 이 점선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무제표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분기 보고 BPS 보고 PBR을 계산하거라 하셨잖아요. 쫄지 마 하셨잖아요. 에스티메이트도 안 나왔잖아. 쫄지 마시라고요. 테마가 됐던 세력주가 됐던 가슴앓이 그만하시고 돈 이상한 데 갔다가 퍼주지 마시고 자 흥분하지 말고 그랬더니 갑자기 14%를 돌파하면서 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매도요. 0%고 이게 14%야. 이 파란색이 7이고 매도요. 매수했어? 떨어져? 계속 사. 100, 200, 팔지 마! 매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 10%. 10%. 물론 이 밑에서도 뭐 사고 뭐 하다 보면 또 달라지겠죠? 각각의 사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럼 이 권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어떤 소위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단타라는 것은요. 아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시고 대주주 지분과 안정성 지표도 봐야 되고요. 한눈에 딱 보고 빨리 판단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요. 판단하는데 1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거의 고수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한다는 것은 최소 모니터 4개 이상은 보여야 되는 거고요. 모니터 하나, 노트북 하나 열어놓고 단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이 고동색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OR밴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OR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OR밴드는 과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도망쳐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3세판이라는 게 있죠. 1, 2, 3. 그런데 낮아집니다. 그죠? 다이버전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장부 보셨고 2분기 BPS의 PBR 계산해서 거기서 2배 계산해 놓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까지는 14%라. 근데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냐? 안 끝났잖아. 안 끝났다니까. 그 언제냐? 돈 들어올 때만. 돈 들어올 때만 같이 쓱 갔다가 쓱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저쪽 길 건너에서 이렇게 보니까 걔들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걔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나도 뛰고 걔들이 집에 가면 나도 집에 가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이에요. 어때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매수, 매도, 포인트 공중분양 DJS. 매수, 매수, 이거 상한가입니다. 언제 매도해? 기다려요. 언제 매도해? 기다려. 얼마야? 15,000원. 아직 기다려. 근데 이게 분봉에서 보면요. 이날 분봉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이세요? 여기. 이제 9월 15일 자료인데요. 자, 매수죠, 그죠? 그리고 이게 0이고 이게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3.5%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뭐요? 청적. 얘는 뭐요? 팔아 그 얘기죠. 같이 들어가 있죠? 과열하고 매도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이게 0이고 이게 14%란 말이요. 꽤 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응, 여기서 매도하는 거요. 퍼센트는 꽤 커요. 퍼센트는 꽤 커요. 매도했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시 이 14%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가 매수라는 거 알아요? 방송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종가 매수, 종가 매수의 정의가 뭔지 알아? 거리량 들어오고 이렇게 옮겨놓고 과열, 시세 분출 과열 신호 나오고 다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는 그들이 만든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고가를 만드는 거지. 저가를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 이 회사가 뭐냐라고 봤더니 금양 그린파워가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공사 전문 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테마명, 아니 무슨 회사가 대한민국은 2,400개가 다 테마야? 여기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원자력 발전 어쩌고 그죠? 원자력 발전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지난주에 또 기사가 나왔죠. 소송에서 이겼다고. 원자력 쪽 그죠? 자, 저는 그거 알 거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고 어떤 기술적 분석과 재무제표 보고 그냥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목, 자, 이 종목 다시 한번요. 이 종목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자, 이쪽에 15,000원대, 14,700원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볼 거는요, 59%의 안정성 지표 괜찮죠? 자, 여기서 붙자. 매출액 영업이익 2,306억에 107억, 흑자잖아요, 그죠? 지지난주는 제가 뭘 가지고 했어요? 그냥 장부 재무제표 엉망인 종목만 가지고 했어도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주지분이 20% 이하 종목은 잘못 사면 예? 뭐 사장 횡령 배임, 그래서 뭐 이화그룹주처럼 뭐 여러 가지 종목들 거래정지 뭐 2년 3년간 거래정지 가죠. 후체비율 95%에 유효율 1,200%. 그다음에 BPS 보니까 6,700원. 그전에는 두 번 더 하세요. 그럼 12,000원, 그럼 12,500원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가 최근에 3주, 4주, 5주 동안 성수당이 하도 시장이 가엽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개인 투자자들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온 거죠. 자, 오케이.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보자고요. PBR을, 자, PBR을 여기서 보자고요. PBR, 이 지점 잘 보시고요. 이 지점 잘 보시고, 이 지점, 여기까지가 17%란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4%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매수를 해서 그냥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장 끝나기 전에 또 올라가 신호 나오면, 아우, 미안해. 그러고 또 매도를 하고, 14%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7%예요. 그러니까 아까 10%, 여기 7%.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한 종목 가지고 목표가를 정해놓고 BPS, PBR 계산해놓고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어때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단타라고 하는 거야. 복잡하고 어렵죠. 이거 충분히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이 손이 익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최고수의 경지는 단타예요. 물론 사서 가만히 둬도 되죠. 그 위치에 갈 때까지. 그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 종목.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여기다 크게 표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방송은 저 대가들의 투자 비법 하나의 저 기법 이런 내용을 강의하는 데라 종목 제시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크게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픽셀 플러스. 자, 보자고요. 확 들어왔어요. 그죠? 돈봉이에요. 장부 볼까요? 31% 대주죠.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요. 1년 안에 현금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자, 요게 좀 화면 좀 크게 갈게요. 잘 보여. 유등비율, 부채비율은 뭐냐면, 유등비율은 1년 안에 현금 할 수 있는 비율, 이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야. 근데 안 보여, 빚이. 1년 안에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이 스탠다드가 200%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를 넘겼잖아.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요? 빵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자, 어쨌든 그죠? 자, 그러면 장부 보자. 자, 매출액 영업이. 오, 좋아. 629, 29. 부채 비율 12%에 2400%. 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게 우량주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12,700원이래. 오케이. 그리고 12,624. 이건 뭘까? 예, 분기죠. 얘는 뭘까? 분기에. 12,624를 61%로 계산한 다음에 그 두 번 더해주면 돼. 쉽죠? 그럼 이 회사의 목표가가 나오고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겠지. 그럼 그 금액대를 계산했는데 어? 지금과 비슷해. 그러면 나오시면 돼요. 조용히. 쉽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그랬더니 보안주 또는 카메라 모듈 부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HTS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는 거지. 얘기해 봐요. 저 픽셀 플러스요. 이미지 센서 및 칩셀 개발 설계 전문 업체죠? 라고 얘기하면 되죠. 예. 네. 그 이거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읽어요? 말하듯이.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좀 열어놓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매수했어요. 그냥 매도 나왔어요. 그럼 매도 하세요, 그냥. 이게 14%니까. 이게 0이고 7이고. 퍼센트. 오케이. 여기까지. 7%. 그리고 꺾어지는 모습.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추석 연휴 편히 쉬시고요. 쉬시는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뭐 기회가 된다면 10월 7일 샵 377에 성명석 입력구 문자 전송하시면 예, 저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